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군인도 어머니 오늘 인천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인천의 뽑기샵에서 한번 뽑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네, 근데 일단 여기 조금 귀여워 보이는 이제 카카오 리틀 프렌즈하고 이게 그 뭐야? 커팅 보드? 뭐? 아, 그건가? 도마? 아, 도마? 뭐 일단 한번 저희가 뽑아봐야 정확한 정체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좀 몇 개 있길래 한번 이제 이런 뭐 열쇠 같은 것들 탑으로 쓰고 여기는 카카오 상품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열쇠 상품은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아이스 커피랑 뭐 여성한 박스. 자, 일단 저희는 카카오를 노리고 한번 인천에서 뽑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처음 또 하는 거라 주장을 당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볼 수도 있지만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나름 요거부터 보야겠네. 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인천은 요런 맛인가요? 자, 일단 탑으로 쓰겠습니다. 그냥 열쇠. 아이고. 아, 이거 가져가는 힘이 거의 제로네. 아예 그냥 집게가 벌려요. 아하. 요리 돌려 갖고 와야겠다. 그러게. 아이, 이거 반대 방향이고요. 또 50%의 확률을 뚫고. 진짜 요리조리로 가져와야겠네. 아. 아이고, 근데 힘이 엄청 없네. 이게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일단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저걸 안 들어봐서. 근데 사실 저걸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얘는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열쇠는. 아, 근데 저게 너무 높아서 안 들린다고. 일단 한 번만 더 잡아보자. 그렇지. 그치, 그치, 그치. 아, 투터치? 어. 아니, 일로 살짝 갔을 때 투터치 했라 했지. 어? 어, 방금 너 치는 걸 봤어. 예? 어. 허이구. 허이구. 어? 약간 하면... 얘를 탑으로 쓰자, 아니, 널찍하게. 칼이 탑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니까. 오히려 얘를 쓰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아니면 나와. 아, 여기 뭐 하나 들어가면 딱 좋은데. 그나마 올라프가. 그러니까 올라프가 그나마 가볍지. 가벼워서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만원만 더 해볼까요 일단? 네, 일단 뭐 탑이라도 써보고 뭐 하나 더 가져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평소 같으면 다시 여기서 촬영 안 하는 건데. 그냥... 네, 또 인천에 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서울보다 더 심각한 거 같아. 서울보다 심하네, 여기가. 아니, 오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잡아도. 그러니까. 와, 이거. 그래, 그 열쇠를 빼자. 그래. 여기서도 하나라도 뽑아야지.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지. 이거 하나 가져오고 싶긴 한데. 엄마, 딱 하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아,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거 좀 끌어오자. 얘는 안 되겠지. 걔는 아예 들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걔가 얘를 앞으로 끌고 와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집기로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가져왔죠, 그래도? 저는 이거 얘 하나라도 뽑아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세팅이라면 하나 뽑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맞아, 진짜. 맞아. 집게, 집게 어? 하나 좀 잘 꼈죠, 이거? 아, 아니네요. 아, 조금, 아, 여기서 아... 아니? 아니, 근데 집게가 많이 벌리네. 아니, 오른쪽으로 가져갈 때 힘이 너무 없어. 아, 그니까. 잡는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벌리잖아요. 응. 옆으로 이렇게 갈 때 힘이 하나도 없나 봐요. 거의 껴야 돼. 끼다시피 가져가야 되겠는데. 얘 가져가자. 얘 나와. 오,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이걸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뒤집기 하는 느낌으로 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말고는 없어, 내가 봤을 때. 탑 너무 이쁜데? 다른 거 뒤 하나, 가져와? 가져와봐. 아니, 얘를 들어봐? 한번 들어볼까, 이거? 그래, 들어봐. 아니, 탑이 너무 예뻐서. 탑은 이쁜데. 그렇지, 잘하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한 몇 번만 해보고. 그래, 조금만 더 해보자. 아이고. 안 들리긴 하겠다. 저 뒤에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하나라도 뽑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있는 거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요리조리를 살짝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길쭉하니까.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다. 가능할 수도? 정품인가? 정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품이니까 더 그렇겠죠? 이렇게 어렵겠지? 좀 어렵겠죠, 이게? 아이, 저 올라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한번 일단 그냥 잡자. 애매하니까. 그래. 안돼.
원상 복구. 아, 결국 이걸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면? 근데 제 표정은 난 망할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못 뽑을 가능성도 높아서. 어, 좋아. 나쁘지 않다. 뭔가 약간 미래가 보여. 나쁘지 않아. 방향은 맞아요, 맞았어. 이게? 아니, 그냥 첫 차례만 갖고 와보지. 갖고 여기 오라고? 안착할 수도 있잖아. 에이, 이거 말이 안 돼. 것 같은데? 그치? 어. 이 세팅이면? 어, 말이 안 돼. 저기 안착할 수가 없어. 얇게 가져와야 돼. 제발! 그냥, 좀 기니까 그걸로. 아, 야, 안 되겠는데? 이거 해야겠다.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다, 이거 못 가져오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와, 이거를? 올라프를 하나로 잡아볼까, 그럼? 어. 자. 아, 이게 안 가져와져요. 올라프를 뒤로 보내거나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이거 답이 없어요. 저거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해야 돼. 이거를 그냥 각도를 바꿔서 어떻게 뒤집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놔버리는데? 뭐 껴야지, 뭐 한번.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각도 바꾸고. 좋아요, 이거. 도마 맞다. 어, 도마. 제발, 보니가 그 한 번 잘, 한 번은 잘 끼길. 이거 그냥 진짜 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아니, 아니. 아. 또 집기는 벌리고 있어가지고 약간 넓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살짝 뺀다. 네. 우리 쪽? 어. 자, 갑시다. 하나만 뽑자. 뭔가 요 쪽에 하나 아까 들어가던데. 어. 거기가 덜 끼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계속 위에가 걸려서 근데 이거. 어? 좋아. 어디 해야 되냐? 요쪽에 그냥 해야 되겠죠? 뭐 집게 두 개로? 아니 그냥 들어가네.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어, 나쁘지 않아. 어. 야야야야야 이거 너무 또 벽에 애매하게 붙었네. 이럴 때면 끌고 가. 아, 그럼 살짝 끌고 가볼까? 집게가 너무 지금. 높아. 아, 그러니까. 어이구야. 아, 다른 거 하나가 더 채 나와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제가 가져갔을 텐데. 잡을 수 있었다면 할 만했을 텐데. 좋아요. 아, 노는 범위. 노는 범위도 태평양이. 그러니까 얇게 잡아야 되는데 노는 범위, 아 노는 범위가 아니라 이게 너무 지금 이쪽 벽에 붙어가지고. 그래, 각도 바뀌어. 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어. 각도가 약간 세로로 돼야 되는데. 어, 지금 맞아요, 너무 가로야. 맞아요. 너무 가로예요. 아니 밑에 펴고 들어. 어, 좋아 좋아 좋다 이거. 이거 이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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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이게 희망이야. 이런. 아주 비싼 도마가 되겠군요. 인천 참교육 당한다 시작부터. 진짜 이게 안 나오네. 그러게. 에라이. 아 근데 이게 또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갈 공간이야. 여기가 박스가. 이쪽은 안 돼. 이쪽 이쪽 한번 해보자 그래. 이거 박스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딱딱해가지고 잘 안 된다. 끌당은 뭐 되겠나? 끌당 안 돼, 끌당 안 돼. 아. 아니 이거 하나도 못 뽑. 좋아. 아 기회가 없네. 아. 아 마지막 한 번 해볼까요, 그냥? 네네. 이거 더 하는 건 힘든 것 같으니까. 인천에서 뭐 하나도 못 뽑고 하는 거 아니겠지, 우리? 가볍게 빈손으로 가나? 그러니까. 아 근데 그쪽은 안 잡힌다. 어, 이쪽으로 어떻게 공략 다시 해봐야겠다. 어? 얇게? 잡는 듯 안 잡는 듯? 그러니까. 어 그래 얘를 끌어 올려. 또 밀어. 잡는 듯 안 잡는 듯? 얇게? 야이 진짜. 끌당이라도 해볼까? 끌당 그래. 끌당이라도 해보자. 특히 한 발로 끌어오는 느낌이라도. 너무 이게 커가지고. 아니 각도로도 바뀔 수 있잖아. 그래. 오 앞에 있는 게 빠진다. 앞에 있는 게 들리지 않는데 이거? 오히려? 큰일 났네. 아 이거 지게도 찔러가지고 답이 없네. 어. 오, 좋아. 오, 아래 있는 거 들으면서. 으아! 아, 잡아. 어? 탑을 엄청 옛날에 올렸다. 여기? 그래. 여기밖에 없잖아. 어, 거기밖에 없어. 얇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찔려. 안 찔리면 할만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좋아요. 아. 벽으로 타고 내려갔다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아이고. 아이고. 진짜 너무 어렵다. 아이고만 나온다. 진짜 아이고 뽑기다 이거. 답이 없어요 이거. 어! 놓는 것도 태평양이고 지게도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얇게 잡으면서 껴야지 갈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아니 앞에를 껴버려.
앞에? 여기 네모난 구멍이잖아. 여기 여기? 어 그냥 그냥 이런데? 어 야 그런 데라 껴가지고 택도 없네. 야 아니 여기 있는 걸 가져가지도 못해. 앞에 있는 것도 뽑지도 못해. 야 이거 열쇠는 이거는 그만 상상도 못하겠다. 열쇠는 뽑는 거. 아이고 그렇네. 그래도 요거 옮겼네. 박수 박수. 자 인천 처음 액땜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득템으로 다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